뭐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예. 잠도 이제 알람 안 맞춰놓고 푹 자기도 했고 여행도 다녀오고 교정도 하고 이사도 하고 살도 찌고 많이 놀았어요. 어떤 식으로든 봄배구를 가려고 다들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고 또 마지막에 또 좋은 경험을 또 선수들이 했고 그래서 그 경험이 아마 굉장히 큰 뭐 어떤 팀 힘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고 배웠던 시즌인 것 같아요. 뭐 시즌 전에 부상도 당하고 했지만 그런 만큼 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배웠던 시즌인 것 같아요. 일단 뭐 한수지 선수 뭐 이제 제가 옆에서 경기를 하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브로킹 특히 손 모양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판단을 했었고요. 작년에 뭐 주위에서 이제 센터 브로커들이 많이 약하다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냥 좋아요. 저도 이제 어리광을 좀 부릴 수 있지 않나. 힘들면 언니한테 가서 힘들다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생각을 언니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좋아요. 운동을 많이 하게 된다? 좀 많이 하게 된다? 아무래도 체육관에서 방까지 길어봤자 1분 한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더 이상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원래는 뭐 환경도 안 좋고 해서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게 괜찮아졌는데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분위기.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강요하지 않아도 지금 저녁에 선수들이 알아서 야간 연습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저희는 뭐 운동을 잘 하려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예,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. 예. 러츠 선수는 제가 작년 드래프트 할 때부터 좀 유심히 지켜봤던 선수였습니다. 그래서 신장이 있어서 조금 느려 보이긴 합니다. 분명히 좀 느리기도 하고요. 근데 충분히 훈련 양만 소화를 하고 한국 배구에 적응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용병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네,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래도 높이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니까 뭐 브루킹 부분이나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타점이 높잖아요. 그래서 공을 올려주게 되면 좀 높은 타점에서 때릴 수 있지 않을까? 그냥 빨리 와서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. 기대돼요. 네, 비시즌 동안 또 팀에 또 새로운 얼굴도 왔고 열심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. 좋은 환경도 마련이 됐고 준비를 잘 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정말 배구를 즐길 수 있고 아 GS 배구가 다시 또 다른 색깔로 또 준비를 잘 해왔구나 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GS 칼텍스 배구단 김유리입니다. 작년 시즌 너무 아쉽게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것 같아서 뭐 팬분들도 아쉽지만 저희도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이번 시즌은 이 좋은 체육관에서 연습을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GS 칼텍스 이고은입니다. 올 시즌 체육관에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GS 칼텍스 화이팅! GS 칼텍스 화이팅! GS 칼텍스 화이팅! 이거 안 돼요. 혹시 구역적기 있으신가요? 코어 TV랑 바다에 빠졌거든요. 아, 못하겠어. 코어 TV 구독 눌러주세요. 코어 TV 구독 눌러주세요.